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로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000픽셀, 하이트는 269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Ctrl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35픽셀 지점, 99픽셀 지점, 108픽셀 지점, 157픽셀 지점, 왼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277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3799 CD로 입력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어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슬라이더를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C9BDFF로 설정하고 로케이션을 6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사각 선택 영역을 선택합니다.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FFF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전경색으로 색을 채우고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면 아웃 글로우를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10%,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7픽셀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1에 아웃글로우 효과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파일, 플레이스 메뉴로 일러스트에서 만든 로고.eps 파일을 불러옵니다. 정확한 위치에 크기와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판넬을 엽니다. 캐릭터 판넬에서 각각 폰트와 자간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0689D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좋은 추억 and 행복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화면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에서 책을 보면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색상은 검은색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푸른바다 펜션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사각 영역을 선택합니다.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레이어 1의 이펙트를 Alt를 누른 채 레이어 2로 드래그하여 효과를 복사하도록 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 설계 기획세대로 폰트와 자반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999999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를 클릭하고 푸른 바다 속에 펜션 미리 보기 예약 가이드 여행 정보 커뮤니티 찾아오시는 길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한 후 화면 설계 기획세대로 폰트와 자간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FF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방금 입력한 텍스트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남긴 채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뷰, 쇼우, 가이드스를 선택하여 가이드라인을 잠깐 숨기도록 합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JPG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비즈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다시 켜도록 합니다. 레이어 1, 로고, 좋은 추억, 행복한 시간, 푸른 바다 펜션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머지 레이어스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기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열고 왼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530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푸른 바다 펜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각 선택두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N,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형식은 GIF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로고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창을 닫고 큐멘트에서 자르기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엔터를 눌러 영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자를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각각 메뉴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분할 툴을 선택한 후 상단 움직임바에서 Slice from Guides를 선택하여 각각 분할하여 줍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파일 형식은 GIF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메뉴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푸른 바다 속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66999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이름을
메뉴 오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위드는 277픽셀, 하이트는 269픽셀, 레솔루션은 72픽셀/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폴더에서 이미지 1.jpg 파일을 찾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드래그하여 도큐먼트에 옮기고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메뉴를 클릭하여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레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왼쪽 슬라이더는 10, 오른쪽은 220으로 설정하여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미지 2.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옮기고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화면을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 메뉴를 클릭하여 Saturation을 3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미지 3.jpg 파일을 불러온 후 역시 이동 툴로 옮기고 적당한 위치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왼쪽은 48, 오른쪽은 238로 클릭하여 역시 화면의 대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변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C, 2, E, C, 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4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툴박스에서 색상이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도큐멘트에서 오른쪽 끝만 살짝 보이도록 드래그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기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를 선택하여 프리셋을 PNG24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IMG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하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를 선택하여 Save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IMG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3 눈을 켜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 Save 이번에는 ING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브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해서 위드는 202픽셀, 하이트는 170픽셀, 레솔루션은 72픽셀/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판넬을 엽니다. 캐릭터 팔레트에서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396D84로 지정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펜션 미리보기를 입력합니다. 이동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 텍스트를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한번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와 자간 등을 설정합니다. 색상은 BBAC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퓨리뷰를 영어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동 툴을 클릭하고 자간을 130 정도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s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형을 만듭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Shape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스트로크 항목을 체크합니다.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EC, EC, E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8C, 8A, 8C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객실 보기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텍스트를 이동하고 분리기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클릭하고 한글 미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눌러서 다음과 같은 분리기호를 입력합니다. 분리기호는 검은색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크기는 8포인트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위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Shape 1, 객실 보기, 분리기호를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레이어 그룹 레이어스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을 복사하고 텍스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룹 1 레이어를 New 레이어로 이동하여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객실 보기 글자를 외부 보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더 복사하여 텍스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적당히 조절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부대시설 보기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변 관광 보기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이 다 되면 왼쪽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각각 다음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역시 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두 줄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잠깐 스냅 기능을 끄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툴박스의 자르기 툴을 선택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안쪽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바깥쪽은 잘라내고 안쪽만 남기겠습니다.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를 클릭하여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삭제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위쪽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각각의 메뉴 사이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툴박스의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분할 툴을 선택하고 상단 바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를 클릭하여 각각 메뉴별로 분리를 해줍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형식을 GIF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레프트 메뉴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레이어스 폴더에 최옆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색상 바꾸기 옵션이 뜨면 색상을 6238BA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색상은 각각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메뉴 변경이 끝나면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GIF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레프트 메뉴 오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영역의 타이틀 바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위드는 100픽셀, 하이트는 24픽셀,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2FFF3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도형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네잎 클로버 모양을 다음과 같이 찾아 엔터를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채 도큐멘트를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네잎 클로버를 만듭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 설계 기획세대로 적당한 폰트와 자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85855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야외 파라솔을 입력합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클릭하여 형식을 GIF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 후 타이틀 바 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테라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GIF,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타이틀 바 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위드는 480픽셀,
하이트는 30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와 자간 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89CD1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 오픈 파라솔을 영어로 입력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은 다음 오픈 파라솔 레이어를 레이어 팔레트에서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복사합니다. 첫 번째 원본 오픈 파라솔 레이어는 끄고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바베큐 파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복사한 후 마지막은 테라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오픈 파라솔 레이어만 남기고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선택하여 GIF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타이틀바 1-1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오픈 파라솔 눈을 끄고 두 번째 바베큐 파티를 켠 다음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 GIF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틀바 1-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도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세이브 이번에는 타이틀바 2-1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위드는 1000픽셀, 하이트는 30픽셀로 설정하고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EF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와 자간 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텍스트의 색상은 B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푸른 바다 속에 펜션 미리보기, 예약 가이드, 여행 정보, 커뮤니티, 찾아오시는 길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클릭하여 형식은 GIF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메뉴 버튼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위드는 1000픽셀, 하이트 64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해서 포토샵에서 제작한 logo.gif 파일을 불러옵니다. 수정을 위해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하고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도큐먼트에 가져다 놓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한 후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클릭하여 흑백 모드로 전환합니다. 불필요한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와 자간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CA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영역에 기재된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화면을 클릭하고 입력하도록 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한 후 파일 Safe Web Device를 클릭해서 GIF로 설정하고 이름을 Copyright로 저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겠습니다.